3-4일째인데 벌써 아기가 싫은 것 같아요. 아기 싫어요. 그래서 카드를 간단하게 또 써봅니다. 김밥을 할 거예요. 맛살이랑 햄을 볶을게요. 계란에 소금 간을 하겠습니다. 오리 김밥이랑 양배추 샐러드 김밥을 할 겁니다. 양배추는 전자레인지에 끓겠습니다. 김밥, 밥은 소금, 참기름, 후추를 넣고 준비하겠습니다. 케이크들을 자주 해줘야 돼요. 흰 만둣국을 해먹겠습니다. 만두, 떡, 양파, 애호박, 계란 4개. 멸치 육수를 내겠습니다. 다시마도 조금. 마늘. 양파를 썰어 넣겠습니다. 애호박도 썰었습니다. 멸치 육수에 애호박, 양파 넣겠습니다. 애호박을 더 넣으려고 잘라봅니다. 만두를 넣겠습니다. 떡을 칼로 잘라보겠습니다.
소금으로 간을 했습니다. 국간장 더 넣어야 할 것 같기도 해요. 계란을 풉니다. 바람이랑 눈이 엄청 심해요. 닭죽이 맛있어서 두 그릇째 먹고 있습니다. 펼친 지 한 10분 정도 됐는데 딴짓이 하고 싶어서 일기장을 꺼내봤습니다. 두 달 정도가 비었는데 지금 몰아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기를 대충 쓰면 카드도 적어보려고 합니다. 갈피 카드 스티커 귀여운 양발 스티커 고양이 양발 일주일일 구운 계란입니다. 새해 맞이 자동세척하는 중.
두부 두루치기 만들 거예요. 두부는 1cm 정도 잘라서 키친타올 물기를 좀 제거해 줍니다. 들기름에 김치를 송송 썰어서 들들들 볶을 거예요. 양념장이랑 파, 어묵도 넣으면 맛있다고 해서 넣을 거고요. 양파는 채썰어서 준비했습니다.